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또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데일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 참 힘들다가도 마지막 금요일에 조금 반겨두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되지? 또 시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앞으로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요소 함께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어떤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 또 제가 항상 매일 정보를 정리해서 또 무료로 보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래 보이시죠? 아래 그 하단 코드 하단에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에 QR코드를 찍어서 참여도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제가 항상 그 주식 투자 지도라고 해서 항상 오늘 급등주는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에 대한 섹터 분류의 자료를 무료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자료 함께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그래도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요소별로 체크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시장, 산업, 종목 이렇게 3요소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망하듯이 쭉 내려보는 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식을 하게 됐을 경우에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고 긴 흐름을 함께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 문자 보내주시는 분 혹은 전화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교재 두 권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수급을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있는 조건에 만족하자라는 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기점이 사모펀드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로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약간의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백기사 역할은 미리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시장이 무너질 때 항상 연기금이 도왔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근데 꾸준함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방어를 도와줄 수 있지만 특정 시점에선 다시 연기금은 매도 포지션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대신에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방어를 해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주체자가 개인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개인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굉장히 많은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약 8조 정도의 매수를 취했습니다. 매수 취했는데 굉장한 양이죠. 사실 8조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은 자금력이 있고 시장도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특이 케이스가 하나가 보이는 게 외국인이 5월 13일자랑 4월 30일자의 풋옵션 매수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5월 11일자에 마이너스 173억 정도의 풋옵션 매도를 취했다가 다시 5월 13일자에 대규모 풋옵션 매수를 취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는 상방경직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지고 있다. 상방경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흐름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5월 11일자에
주식 선물이 5월 12일자 1조 2천억 정도 매도가 나갔다가 다시 13, 14일자에는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 바꿨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상방은 닫혔다. 하지만 하방도 닫혔기 때문에 박스권 상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도 뭐 이렇게 크게 매력적이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자, 업종을 보시게 되면, 업종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종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3,103.88포인트부터 3,255.90포인트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한번 고점으로 가나 이런 기대감이 보였는데 역시나 닫힙니다. 그죠? 3,200포인트가 되면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 또한 3,100포인트가 되면 매수 포지션이 나오면서 약간 박스권이 좁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좁아지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이버전스 앤 컨버전스라고 그러는데 즉 컨버전스, 지금 좁아지고 있는 자리에서 조만간에 어떤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는 있습니다. 예, 컨버전스, 즉 점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이버전스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부분은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좀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메드팩토가 상승을 한번 좀 보여주었습니다. 메드팩토가 금요일자 한 9% 상승을 하게 되면서 면역제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죠. 예,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일신바이오가 제약바이오 냉장고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9.77% 금요일자 상승을 했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10%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올해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할까? 유행처럼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수가 좀 증가되긴 하지만 갖고 있었던 분들의 어떤 배당 메리트, 주식 배당 메리트로 인해서 상승하는 걸 보였습니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수건설, 코메론, 동신건설입니다. 예,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상승으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메론이라는 종목도 상승이 컸습니다. 제가 줄자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정말 안 갔지만 제가 이 종목은 어떻게든 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순환매하더라. 결국은 시장은 코메론이 답답하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9,000원 언저리에서 하시면 50% 수익 구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좀 지루함을 보였죠. 하지만 결국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주식이다. 이게 주식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동신건설이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52,900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코로나가 개선됐을 때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이 건설주 쪽으로, 인프라 쪽으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랜만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수준 가지고 왔습니다. 급등이 나온 것은 아닌데 기가레인이나 알파홀딩스나 그다음에 RF 머티리얼스 종목들 좀 잘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5G가 개선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5G의 수준은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특징주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치료제가 아직까지도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다.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세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과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에서 저 PBR주라든지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일장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하단 보이시죠?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요소 함께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삼성화재 가지고 있고요. 네.
네, 매수가는 21만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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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번 주 실적 발표했는데 좋고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좋아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실적도 삼성화재가 좋았고 그다음에 보험주들의 요즘에 이제 메리트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죠. 예,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수익이 좀 작긴 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들고 가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삼성화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보험주들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채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서 그 채권 투자는 결국은 금리가 인상할수록 어떻게 보면 삼성화재라든지 보험주들은 굉장히 큰 금리 수혜주로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두각을 봤습니다. 현재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상황 속에서 금리를 안 올린다 하고 지금 바이든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월 의장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물론 연준을 뛰어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지만 시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파월 의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시장의 역할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화재는 좋습니다. 어차피 시장 트렌드 주기도 하고 금융주, 보험주들 지금 굉장히 좋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삼성화재가 종목이 조금은 좀 굼맹이 같은 종목인 건 아시죠?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메리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22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다. 어려운 주시장에서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상승흐름이 더 있으니까 여유롭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네. 뭐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19만 2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뭐 보험주들 워낙 상승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와 함께 22만 5천 원. 그리고 금리 인상이 저는 어떻게든 미뤄질 뿐이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것이다. 돼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배당도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끌고 가보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배당도 굉장히 좋고요. 배당금적인 측면에서도 투자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그 배당도 좋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한 4%, 3.34%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홀딩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부는 이제 좀 정리하셨다고 20%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 네. 물량 추가로 더 물량을 가져가시는 건 좀 리스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공부하시고 접근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배당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서 접근하시게 되면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 KG 뭐 윌리언스고요. 네. 비중은 30%인데 저 단가는 1,950원인데요. 네, 네. 본전까지 오면 팔아야 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 수익을 봐도 될는지 궁금했어요. 아, 뭐 윌리언스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괜찮은 회사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이 30%입니다. 아, 비중 30%시고요. 예, 예. 맞습니다. 괜찮은 회사가 맞습니다. 네. 네. 요즘에 혹시 이렇게 배달 시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 네, 요즘에 배달 앱들이나 그러니까 요즘에 앱을 통해서도 배달을 많이 하고요. 또 인터넷 예, 쇼핑도 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예전보다 이제 그 결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현금 없는 사회라고 그러죠. 지금 정말 예, 예. 현금 모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네. 어떻게 보면은 결제창이라는 결제 시스템 매출 계속해서 네. 증가되고 있는데 KG 네. 모빌리언스는 특히 이제 모빌 저 핸드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결제 업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KG 그룹주들이 단단한 상장사들 좀 많은데 KG 모빌리언스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잠시 쉬고 있는 것이지 안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트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도 작년 대비 실적이 좋았고요. 예, 지금 네. 잠시 뭐 시장에서
좀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숨고르기 한다고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시 그 숨고르기 이후에 목표가 13,000원까지는 예,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비중 30%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아쉽고요. 더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한 9,000원 정도 뭐 유의미한 뭐 의미는 없겠지만 뭐 9,000원 손절 라인은 잡고 보시는데 뭐 회사 자체가 좋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은 예,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뭐 시총도 아직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시총 4천억이면 30% 올라가봤자 5,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의 펀더멘탈 대비 5천억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밑으로 네. 많이 밀릴 경우도 생각할 수 있나요? 이 종목은 이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고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13,800원까지 갔다가는 좀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약간은 네. 횡보하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조금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면서 지금 네. 시간 끌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패턴이 네. 시간 끌기 네. 패턴이니까 너무 이렇게 뭐 급락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네. 부분은 이 종목이 코스닥 150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공매도와 네. 영향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네. 네, 꼭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원님 또 좋은 종목은요 결국은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또 상승차 하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롯데 시스템즈. 롯데 시스템즈고요. 네, 6,180원에 15%에. 6,180원에 비중 15%. 네, 롯데 시스템즈는 조금 작은 종목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지 못하는 종목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접근하셨나요? 삼성 반도체 쪽으로. 네네네. 네, 제가 반도체 쪽으로 생각하다가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레이저 장비 관련해서 반도체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된 업체고요. 특히 이제 FPD라고 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레이저 글래스 커팅 기술이 있습니다. 레이저로 커팅하는 그 기계를 만들면서 시장에서 이제 결국은 모든 반도체는 잘 자르고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롯데 시스템즈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93억 정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734억인데 현재 시총이 876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93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유지된다 잡았을 때 한 90억 정도로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때 반도체가 약간 리스크가 올 수 있다는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90억 정도로 제가 보조를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평가 구간 안에서는 10에서 9간, 그러니까 영업이 93억에서 10배라면 930억, 그 다음에 9배라면은 9980이랑 820억 정도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고평가됐을 때는 15, 곱하기 15를 하면 됩니다.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0억 곱하기 15 하면은 한 1350억, 그러니까 1300억.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0억에서 1300억 밴딩이 잡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876억에 들어와 있습니다. 876억에 들어와 있고, 자, 지금 자리에서 7290원 고점 구간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620이 한 20% 정도 하게 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매수 단가 6180원이신데 제가 6,180원이시면은 저는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들고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6,180원 본전이 오면 매도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을 제시드리고, 지금 다중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5,600원이 손절 라인이 잡히겠지만, 6,180원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종목 전체 매도 그리고 교체 의견 좀 제시드리고요. 내가 이 종목으로 이제 너무 본전까지 와서 너무 이제 화가 난다. 내가 이 종목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나중에 투자 팁을 말씀을 드리면 5천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셔야 수익이 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적정 가치는 6천 원 정도 보기 때문에 5천 원 밑으로 사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 본전 매도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욕심이 생기나 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로직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종목에다가 얼마나 영업이익에 곱했을 때,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를 곱했을 때 답이 나오냐. 결국은 그 자리 대부분 갑니다. 가상화폐보다 주식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물론 가상화폐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지만 주식은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갖다서 가이던스를 잡아서 주가 상승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잡아도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바이오다인이고요. 네. 67,300원에 비중 8%입니다. 바이오다인 67,300원에 비중 8%. 이렇게 네. 지금 갖고 계시는 거고 바이오다인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 많이 올랐다가 네. 좀 많이 내리길래 네.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진단 키트 주고 그렇죠. 이제 진단 키트 네. 주이자 그다음에 세포 진단 세포를 하는 뭐 스미와치 블루친 기술이라서 이제 의료기기 만든 업체죠, 그죠? 그게 네, 이제 가장 네. 기본적인 부분인데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재무제표를 좀 빠르게 봤어요. 근데 네, 네.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너무 적어요,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의료정밀기기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작년도 매출액이 37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쭉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자본이 100억이 안 됩니다. 자본이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꿈으로 가는 기업이에요. 꿈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2,806억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2021년 3월 달에 아마 제가 21년도에는 좀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네, 네. 지금 67,300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67,300원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제 그래도 금요일에 다행히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만들어졌는데 제가 네. 볼 때 이제 N분의 1로 딱 차트 만들어 보면은 4만 9천 원의 저항대 하나 6만 2천 원의 저항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텐데 그 자리가 5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네. 5만 7,300원인가 봐요. 5만 7,300원? 네네네. 다행입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5만 7,300원이시면요. 네. 5만 6천 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6천 원이면 우리 어쩔 수 없이 2, 3%는 딴 데서 또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네네. 5만 6천 원 전량 매도 의견, 손절라인 3만 6,900원 제시드리는데 턴어라운드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만 6천 원에 딱 매도하시고 조금 더 좋은 종목 위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6만 7천 원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참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참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을 때도 좀 많은 생각들이 좀 드네요. 어쨌든간 바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쿠리언트. 네. 32,500원에 40%. 32,500원에 비중 40%. 예, 네, 물타기 아주 많이 떨어졌길래 샀는데 근데 이게 정지 네. 어제 4시에 정지됐어. 이게 네? 상장 폐기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큐리언트가 예. 갑자기 이제 그 상장 실질 심사 결정 들어갔었죠. 그죠? 예, 예. 저도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번에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임이 확인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그 34조 11항에 보게 되면 이제 매출이 너무 작으면 실질 심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장사는 돈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매출액이 네. 적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장 실질 심사가 됐는데
지금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15일이네. 이제 6월 7일입니다. 6월 7일에 예.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나고요. 그에 예. 따라서 이제 심의랑 의견 절차 등을 거쳐갈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최대 주주가 파스텔이거든요. 그죠? 파스텔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200억씩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 17년도에도 200억, 18년도에도 167억, 19년도에 이 마이너스 232억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한데 그래도 여기가 좋은 건 자본이 좀 쌓아놨었거든요. 자본이 한 570억 정도의 자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은 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으면 일단 시간은 한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년 동안 매매를 못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6개월 안에 재개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안에 재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뭘 주냐면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이 주식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대신에 너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료들을 요청을 해요. 뭐 A, B, C, D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나한테 가져와. 그 자료가 맞으면 내가 당신한테 이런 포지션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 개선기간이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간 제가 볼 때는 개선기간 부여받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매매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결국은 상장 폐지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큰 테두리 안에선. 근데 벗어날 건 같다. 근데 개선기간은 부여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펀더멘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느냐 죽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개선기간 부여는 제가 볼 때는 6월달 지나고 나서 15일 있다가 나오는 결과 보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타이밍에 어떠한 경영값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문의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그러면은 이게 혹시 상장이 되면은 바로 저 하한가라도 매매해야 하나요? 상장이 재개되면은 뭐 한가로 안 가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 회사가 좋아지게끔 완성이 돼야지만 개선 기간을 부여해 주지 그냥 뭐 회사가 어설픈데 개선 기간을 부여해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줄 수 없네요? 네, 그죠. 지금은 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개인 투자분들 또 많은 부분들 또 고심이 되실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제가 주식하다 보면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됩니다.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되니까 그럼 언제든지 또 기회가 오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대웅유고에. 네. 매수가는 36,450원에 50%입니다. 36,450원에 비중 50%. 대웅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신약 코로나 그 발표도 좀 있으면 나올 것 같고 이제 신약도 이제 좀 있으면 저 발표 나올 것 같고 그래갖고 자사주 위주로 대웅을 선택했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이제 삼상 시험 계약 승인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대웅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알잖아요, 그죠? 대웅 관련해서는 대기업 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뭐 위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36,450원이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 다질 때 사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중 바닥 찍고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6만 원에 사셨다 그러면 저는 리스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 뭐 시총 한 2조 정도 자리에서 샀다라는 것은 크게 무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형이랑 대형제약 같은 경우가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조금 자꾸 눌림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약바이오가 공매도에는 1타겟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위치상으로는 이렇게 공매도를 한다라는 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공매도를 해서 내가 30%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토막이 나면 이 종목은 공매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30% 수익을 그러니까 공매도의 기본 로직은 10%에서 30% 수익을 내기 위한 건데 지금 35,000원에서 17,000원, 8,000원 가기에는 제가 볼 때 공매도가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올라옴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지금 특허권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과대 특허권 이슈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 상황으로는요. 주가 저항으로 보면 한 45,000원에서
지금 4만 원 사이에 저항대가 좀 많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두 알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부분 뭐 지금 인상 상승이라고 하지만 또 나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그래서 4만 2천 원 정도에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자리에서 한 2만 9천 원 정도 손절 라인 잡히는데 뭐 크게 걱정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정받고 나서 다시 지금 차트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4만 2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좀, 기간은 좀 걸리겠습니까? 기간은 대응은 조금 걸려오면서 갈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 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회투자분들 많이 좀 이제 좋은 종목들 제약바이오 바닥 다지다 보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에 대한 타겟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신풍기야. 네. 89,000원에 11%요. 아, 제일 오늘 나온 종목 중에 어렵습니다. 89,000원에 비중 11% 신풍제약 이렇게 좀 말씀해 네. 주셨는데 신풍제약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무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전에 12만 원대까지 올라간 걸 보고 많이 내려왔길래 그때 네네.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통한다 그쪽에서 매도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 최대주주 송암사도 있고 그죠. 네. 네. 아 제가 사실은 조심스럽게 보는 종목들이 항상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HLB, 신풍제약, 그 다음에 뭐 코롱 관련된 코롱생명과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네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이 3조 5천억입니다. 3조 5천억이면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 평가를 기대 평가로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풍제약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네네.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강남에 그쪽도 체크해봤는데 어쨌든 그 건물이 그쪽에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개인 투자분들 뭐 신풍제약이 많이 방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78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온다는 전제가 잡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3,700억짜리 지금 이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는 굉장히 좋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이 회사가 나쁘냐 했을 때는 나쁘진 않다. 근데 상대적 비교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는 무엇이냐면 지금 만약에 100억을 만들었다 했을 때 3조 5천억이면 35배 구간입니다. 35배 구간이고 만약에 89,000원이면은 한 50배, 40배 구간인데 그러면 저는 충분히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을 좀 잡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을 66,000원 손절 라인 잡아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9,000원 손절 라인 잡고요. 그다음에 네.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매수한 가격인 9만 원에는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86,000원에서 9만 원 사이에 분할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11%까지의 리스크만 갖고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8,000원 손절 라인, 그다음에 86,000원 목표가, 그다음에 비중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힘을 내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또 안 보는 종목은 아예 안 봐요. 왜냐하면 불안함도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랩지노믹스. 네. 24,300원. 네. 10%. 아, 비중 10%고요. 예. 네, 랩지노믹스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도 이것저것 막 보다가 이제 순환매약 들 때 한번 진단키드 쪽에 한번 더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인도 쪽에 네. 그 이제 코로나 갑자기 확 막 늘어나면서 그 레티노믹스 진단키드 지메스터 들어간다는 제가 소식을 들어가지고 네. 한번 그래서 한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예. 네네. 랩트노믹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또 시젠이랑 쌍도 마차 종목이었죠, 사실은. 굉장히 예. 좋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근데, 아, 시장에서도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코로나 특수로 간 거냐.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혹은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펀더멘탈, 새로운 먹거리를 잡아낼 수 있느냐거든요. 네. 지금 대부분 이제 코로나 특수로 간 거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네. 작년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잘 나왔던 게 뭐냐면 25% 구간.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서 25% 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말씀하셨다시피 순환매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자리가 뭐 높다라고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랩트노믹스 같은 게 시총이 지금 2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높지는 네.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천억 단위로 갔을 때 이 회사가 과연 평가적으로 3천억 넘어갈 거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느냐 할 때 또 거기도 좀 갸우뚱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30% 정도에서 40%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보여요. 그러면 네. 지금 순환매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 사이에 저항이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가치 기준으로 그래, 여기도 딱 2만 6천 원에서 8천 원에서 눌렸네요. 제가 볼 때는 네.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 네. 2만 한 6천 원에서 8천 원 사이니까 한 7천 원 정도 2만 7천 원 정도의 매도 전략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뭐 17,400원 제시드리겠는데 어차피 실적이 작년도에 많이 모아놔가지고 유보금이 많이 쌓였잖아요. 회사 자체가. 분명히 네. 한 번은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까지 특수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기업. 그러니까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네. 27,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17,400원 제시드리는데 한 번 더 받는 기대에서 좀 정리하고 나오시자.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혹은 사업 확장성을 보시고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달리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와 결실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예, 그 휴대폰 카메라로 저 QR코드로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377로 황주명 입력하셔도 되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실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마인드맵, 주식 마인드맵을 예, 제공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들이랑 같이 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과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인데 여러분들과 또 좀 종목 관련해서 일요일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이데일리 맵에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방송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AS랑 그 다음에 또 지켜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를 드리면 그 트렌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이 종목도 안 가다가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쭉 가죠. 그 다음에 대륙재간도 드렸었죠. 똑같아요.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은 매력 있는 게 이거예요. 결국은 어느 정도 가치 투자, 밸류에이션 투자만 잘한다면 수익을 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 두 종목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 이번 주에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게임 퍼블리싱 업체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예, 장기간 PC방 점유율 상위권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유통회사입니다. 퍼블리싱이라는 것은 그냥 유통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통사는 리스크가 덜합니다. 개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로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또 크게 상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5만 원은 괜찮다고 봐요,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한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이렇게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슈원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슈원스. 슈원스라는 종목인데 다시 주가 좀 밀려 내려와서 보는 건데 의약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치료제랑 면역 증강제 관련된 주사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요.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또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시장에서 실적이 받아줘야 주가는 불안함 속에서도 기회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수가는 6만 1천 원, 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4만 9천 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